이곳이 마귀가 강력해지고 있다는 그 문제의 균열인가? 이건 게임 아무도 없는 거야? 응? 뭐지? 마법사들도 본인을 밝혀내지 못해. 내가 까고 간다. 유난히 마귀가 강하고 끈적끈적. 더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만 돌아가자. 조사를 끝내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어. 뭐하래? 이 마귀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자오른다. 요괴다!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아. 인간의 문을 열었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썼어. 내리면 당하고 말 거야. 주작의 피를 타고 난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걱정 말고 지켜봐. 용이 적을 삼키는 광경을 말이야. 힘입자가 있군.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나 차원의 문을 열리겠지. 따르겠소. 너 호정을 불러 보호막을 펼치도록 그동안 힘을 회복.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려야 해. 아, 그런데 차원의 균열이 균열이 진동하고 있어. 여길 벗어나야 해. 열려라!
최근 타운의 균열이 열려 엄청난 수의 요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메갈리스 마법 학회에서 타운의 균열을 잡기 위해 요괴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본부에서 관할 구역의 경계를 새로 부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유감 환영의 인사는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 바로 도깨비 시장으로. 대부분 소환 의식에 사용하는 물건들인데 이번 임무는 여마 마리에게 막 그럼 암시장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빙의소 자리가 비어있는 게 어쩔 수 없군요. 요괴를 얻고 야경되는 지역의 안전을 요괴 지원을 요청하는 요괴를 확보하기 전까지 암시장은 도깨비 시장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암시장의 사냥꾼이 찾아왔다. 우리 이제 끌려간다.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숨겨놓은 물건은 어쩌지? 들키면 끌려가서 다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평소처럼 행동해. 정신 반짝 차리란 말이야. 너희들 챙기는 것도 이젠... 뭐해? 그냥...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깨비 사는 조이가 우리 조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요괴 사는 중 조이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귀가 밝아서 무슨 소문을 말하는 거냐고요? 이건 앞으로 저희를 위해 애써줄 자신이...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드릴 테니 그럼 다음 방문 때 보다 일찍 돌아오셨네. 주기적 놀랍네요. 인색하기로 유명한 아마 그나저나 소울이와 브로비를 얻었다고요? 바로 임무의 퀴즈볼. 전에 이미 설명한 것. 사냥꾼과 요괴는 지정 마침 요괴 슬롯에 자리가 비어 있으니. 완료. 이제
시장의 요괴들은 착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뒤에서는 몰래 암시장을 운영하고 있었대. 난 요괴 녀석들 안 믿어요. 인간의 삶을 흉내내고 있다. 그래, 요괴는 요괴일 뿐. 다양한 세계는 저래요.